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사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도록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이래라 저래라 시킨 대로 말 들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들여 예배드리고 시간들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사실 또한 기적이에요. 이 부활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은 인정하지만 그 부활을 살짝 틀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활은 있지만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도 보고 누구도 보고 누구도 보고 수백 명,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므로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 내용이 앞부분에 11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자 오늘 12절부터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부활은 있지만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걸로서 끝나지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영은 귀하지만 물질은 되게 악하다. 그러므로 물질된 이 육체는 굉장히 악한 거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썩어 뭉그러지면서 없어지는 거지 이 몸이 무슨 부활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 인정.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안 돼.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부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은 다른데요. 이것이 이단의 계략인데 이단도 처음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끝엔 다른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활 인정. 그런데 죽은 자 부활 없다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부활이 없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짝 틀잖아요. 부활 인정. 그런데 죽은 자 부활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 거를 선포했잖아요.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어떠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죠.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런 죽은 자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인데, 표본인데, 죽은 육체로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는데, 너희들이 이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쓸데없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 믿고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앙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체가 죽겠죠?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부활이 없다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헛거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요셉이 그 무덤에 안치하고 그 앞에 큰 돌을 굴려놨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여인들이 갔더니 그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까지 그 부활의 육체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참 많은 부분 우리 같이 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얘기하면서 특히 도마가 나는 이렇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못 박힌 손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먹죠. 먹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다시 육체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얘기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읽은 그 금방 읽은 그 본문은 앞에 내용을 또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계속 되풀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보지 못한 거로 믿은 자는 복되도다 하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아, 그건 틀렸어. 그거는야. 거짓말일 거야. 진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쏙쏙 뺏어 자기 마음대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재앙을 더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이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옛날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늘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참 교회 오고 싶고요. 뭔가 날아갈 듯이 어떤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경험하셨죠? 생명을 얻은 자의 기분인 거죠. 안식을 누리는 자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죠. 사람인지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정말 힘들게 우리는 돈 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벌었는데 어때요? 물질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느 가난한 부부가 남편이 좀 잘 못 벌었나 봐요. 돈을 좀 잘 못 벌었나 봐요.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갑자기 억하는 그 돈이 들어오니까 자, 이 가정에 이제 고민 끝, 문제 끝, 행복 시작이죠? 어땠겠어요? 행복 시작이 아니라 불행 시작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남편이 좀 못 벌고 기가 죽어 있다가 자기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억하는 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고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참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인 모독 여러 가지로 아내를 학대했는데 이 학대받는 아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은 이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것이 2020년 12월 신문에 났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손에 쥐으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되어 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노예되어서 살고 있는데 물질 조금 있으면 살 것 같죠? 근데 그 욕망이 커지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 욕망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인간의 죄인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사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좀 휴식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 이 고된 육신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쓸데없는 거라면, 부활이 없는 거라면 이렇게 부활을 믿고 시간 들여 신앙생활하고 뭐 정성 들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불쌍하죠. 자, 15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여기 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예 장막 치면서 이거 저거 떠돌아가면서 조롱받고 네가 사도냐 뭐가 어떠냐 이런 온갖 험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끝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생명까지 바쳤다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때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먹고 마시자. 도덕? 윤리?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이 세상이 끝인데 내가 좋은 대로 즐기면 돼.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돼.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돼. 근데 왜? 말씀 따라 산다고 애쓰고 순종한다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애쓰잖아요. 속상해도 참고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살짝 비틀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걸 우리 유혹하는, 부활이 없다는 걸 유혹하는 이단의 계계인 것을, 여러분들 마귀의 계계인 것을 기억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예, 저 일상생활 없어요. 취미생활 없어요. 친구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내 주님 바라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사역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곳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구경하고 즐기면 좋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세상에서 좋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평생을 제일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고생만 한 거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목사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하는 이렇게 신학생들을 보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식사하러 가지 않고 어딘가에 가더라고요. 봤더니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밥 안 먹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너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권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 뭐 하니까 그 시간에 주님 배고파요 하고 기도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1학기에 1,500, 2학기에 1,500 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났는지 어떤 분이 어느 날 학생인데 나한테 젊은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그분이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아는 적도 없고 안면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생전 모르는 낯선 남자 젊은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되게 어렵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 좀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얼떨떨하지만 이 사람이 모르는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많이는 못 도와드리지만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통장 번호를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2, 3일이 지났습니다. 나도 이제 일상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보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2, 3일이 지나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받으니까 아주 짜증나고 아주 화난 목소리. 아니, 왜 여태까지 안 보내요? 빨리 보내주세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냐고.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화를 내고. 나 갑자기 야단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난감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경우가 없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싶은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루만 일해도 돈 벌 텐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의 사정을 아시겠지.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까지 하지 않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되게 어려우시죠? 내가 그러면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참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참 불편해요. 사실 남을 호기 있게 탁 도와주는 입장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그 본인의 형편이 본인이 화가 났겠죠. 무참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그런 형편이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런 마음이 그런 자신의 형편이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늘 있는데 이 일 불편하고 화난 게 아무한테나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해서 내 아무 죄 없이 제가 이제 그걸 받기는 했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당하니까 기분은 나빠요. 아유, 내가 이러면서 그냥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드렸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도로 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이 소리 들을까 봐서 참고 인내하고 경우가 안 맞으자도 넘어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어도 그냥 꾹 참으면서 주님 아시죠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들 많으시죠? 왜 그러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네 옳고 내 옳고 따지지 않아요. 억울해도 참고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용납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도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기 몸을 내어놨잖아요.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러면은 부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저기 죽어요. 땅에 묻혀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때요? 썩어요.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해요. 이렇게 살아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육체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다가 언제 이 육체가 부활하는가 하면은 23절에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육체의 몸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가 언제요?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분들도 잠자는 자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 재림하시면 그때 자 누가 먼저 부활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성도가 부활하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가 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겠죠.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으로 부활을 해요.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부활할까요?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자, 부활하는데 몸에 부활을 해요.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죠? 가는 길이 다르죠. 지옥으로 가요.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 고통 여러분들 어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미래가 있다고요. 지옥불에서 몸의 부활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그런 미래가 그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부활하면 좋죠?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것이 굉장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극한 상황,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은 오래 영원인데 이 땅에서 뭐 10년 더 살건 20년 더 살건 뭐 얼마 더 가지든 덜 가지든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곳인데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내어놓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 앞에서 생명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은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생명은 바치는데 자존심은 못 바쳐요. 생명은 내려놓는데 물질은 못 내려놔요. 생명은 내려놓는데 자식 사랑 못 내려놔요. 생명은 내려놓는데 나 시간 없어 전도는 못해요. 자,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우리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부활할 거야 넌 지옥 가라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떠세요? 바울은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과연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의 것이 너무 소중하죠? 내가 버는 물질이 너무 소중하죠? 나한테 있는 이 생명의 시간들 쓸데없이 남한테 투자할 거 없죠? 주님 앞에 투자할 거 없죠? 어떻게 주일날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럴 수 없죠?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자, 그럼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